이번엔 원자재와 관련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 조금 흥미롭습니다. 커피 들고 나오셨는데 커피 평소에 좋아하십니까? 커피 없으면 못 살죠. 맞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커피를 수혈하면서 오셨던 것 같은데, 자, 커피 종류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나뉘죠? 네, 일단 주요 커피 품종으로는 크게 로부스타, 아라비카, 그리고 리베리카 이렇게 세 종류가 좀 꼽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커피 전문점에서 사 마시는 커피다라고 한다면 거의 로부스타는 아라비카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커피 생산량 가운데 로부스타가 29%, 아라비카가 70%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이에 반해 리베리카는 한 100년 전에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되는 커피 품종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 1%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맛이 좀 떨어져서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커피 품종까지는 잘 몰랐는데 오늘 한수 배워 가고요. 자, 그렇다면 뭐이 맛이 조금 떨어지는 품종을 제외하고 롭스타나 아라비카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겠네요, 오늘. 네, 맞습니다. 오늘은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로부스타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격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부터 짚어주시죠. 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1월분 프리미엄 로부스타 선물은 이날 톤당 3,013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은 약간 안정세를 되찾았다고는 하지만 지난주 장중한 때 3,443달러를 터치하며 집계를 시작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분 프리미엄 로부스타 선물은 이번 달 들어서만 30% 상승이고요. 1년 전 가격이었던 1,944달러 부근과 비교한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57.8%나 뛰었습니다. 네. 그 가격 상승세만 보면은 저희가 얼마 전에 다뤘던 코코아의 상승세와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볼것 같은데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네, 크게 장기적인 이유 그리고 단기적인 이유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자부터 보자면 공급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 로부스타 커피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최대 생산국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일대가 엘니뇨 등 다양한 이상 기후로 인해 커피의 작황이 부진해졌습니다. 이에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줄어들었죠. 이에 따라 종류 불문하고 원두의 평균 가격이 지난 한 해에 걸쳐 대략 60% 정도씩 올랐고요. 이 가격은 아직도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농업부는 작년 11월 가뭄으로 인해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이 4년 만에 가장 적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고요. 베트남 커피협회도 지난해 12월, 내년, 그러니까 올해 수확기에 베트남 커피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금 장기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 코코아 상승세처럼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기적인 이유도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죠. 전 세계 로부스타 커피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최대 생산국이 베트남인 만큼 베트남을 빼놓고는 커피 시장을 논하기가 사실상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으로부터 다른 국가들이 로부스타 커피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홍해 물류 대란으로 인해 기본적인 화물 비용이나 운송 비용이 모두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했죠. 그리고 지난달 12일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하며 수에즈 운하의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이에 베트남 배들이 다른 항로인 희망봉으로 우회하며 추가 운임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베트남 커피 수출업체 푁신그룹의 판민통 회장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커피의 배송비가 홍해 공격 이후 컨테이너당 4,000달러로 이전에 비하면 대략 7배가 넘게 높아졌다고 전했고요. 로이터 통신 역시 아시아와 유럽 항로 간의 운임비가 못해도 150%나 상승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주요 로부스타 산지에서 유럽까지는 최대 3주까지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심각한 만큼 커피 시장 그리고 관련 업체들도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어떤 대책들 나오고 있죠? 네, 가격은 오르고 배송은 늦어지니까 베트남산 커피를 기피하는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로부스타 커피의 1인자라면 브라질은 아라비카 커피의 최대 산지인데요. 베트남 대신 브라질이 새로운 커피 강국으로 크게 각광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물류 기업들은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성비가 좋은 로부스타 커피를 고급 커피인 아라비카 커피가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도 사실상 확신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보고요. 또 그렇죠. 생산 총량만 봐도 브라질이 베트남을 이길 수는 없어 보이기에 이 역시 일부분은 아직은 미지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커피 업계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 이런 상황에서 자유로워 보일 수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국내 커피 업계도 원두뿐 아니라 우유, 코코아, 설탕 등 원자재 가격 그리고 월세 등 임대료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커피 가격은 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입니다. 예. 네, 원두도 원두인데 우유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밀크플레이션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유 가격의 상승도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는 등 만만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박들도 적지는 않은데요. 통상 예. 커피 가격의 10%를 차지하는 원두 가격 원가 비중이나 라떼 한 잔에 들어가는 우유 가격 인상분을 계산해보면 한 30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많이들 찾으시는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또 폴바셋 등 국내 주요 커피 체인들은 로부스타 대신 아라비카 커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가격 인상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들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커피 애호가 입장에서 참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업계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 애호가들의 커피 사랑은 끊기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커피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 같은데요. 큰돈 들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즐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국제커피기구도 전 세계 커피 소비량이 2030년까지 매년 1%에서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장에서도 커피 관련주들의 흐름이 꽤나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맥심과 TOP를 만드는 동서, 또 커피 브랜드인 폴바셋과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인 카페라떼를 가지고 있는 메일유업, 또 저가 커피 업체인 메가커피의 원두를 납품하는 보라티알도 있고요. 스타벅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마트, 그리고 커피 체인인 달콤커피를 소유하고 있는 다날 등이 이에 해당되니까요. 참고를 반드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꿀팁까지 잘 전해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라떼 위기, 커피값 급등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